발매하는 노래마다 대박을 치고 유튜브 구독자 5,330만명, 인스타 팔로우 4,000만명의 엄청난 성공 커리어를 가진 싱어송라이터 에드시런.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의 어린 시절은 왕따에 학교에서 가장 찌질한 남자였다고 하는데요. 에드시런은 전세계에서 1-2%만 존재하는 빨간 머리를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포트와인 얼룩 제거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그 사고로 그는 말을 더듬게 되고 사시현상과 더불어 한쪽 고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I was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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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rd child. Very weird child. 붉은 머리카락, 커다란 안경, 말더듬이, 청각장애, 그리고 사시현상까지 아이들은 매일매일 남달랐던 에드시런을 괴롭혔고 그의 학교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죠. 하지만 에드시런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그 학교에서 가장 퀸카였던 여학생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And I was like, will you marry me? And she was like, you f***ing joking? Please? 탄생부터 지금까지 평범함이란 찾을 수 없는 에드시런. 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어린 시절 말더듬이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왕따 에드시런, 그를 구해준 건 바로 에미넴이었는데요. 에드시런의 아버지는 아직 초등학생인 에드시런에게 정말 거칠기로 유명한 에미넴 CD를 사주고 그 노래를 계속 듣고 따라하게 했습니다. 바로 말더듬는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였죠. 에드시런은 뜻도 모르는 거친 말들과 노래를 계속해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말 더듬는 증상을 크게 고치게 되는데요. Eminem was the first album that my dad bought. It helped me get rid of the stuff. 그리고 너무 에미넴의 노래를 많이 들어서일까요? 이는 에드시런의 가수 활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에드시런은 뻔한 느낌의 노래를 피하기 위해 어릴 적 에미넴 흉내를 내며 익힌 랩을 앨범 곳곳에 활용했는데요. 어쿠스틱 반주 뒤에 힙합 반주를 넣고 노래를 부른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Now follow my lead. 그리고 에드시런은 말더듬이를 고쳐주고 음악적 영감을 준 은인 에미넴과 같이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It's not so bad. 어린 시절 왕따 에드시런을 구해준 사람이 에미넴이라면, 에드시런에게 꿈을 심어준 사람은 I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노래를 부른 데미언 라이스입니다. 음악적 재능이 특출난 에드였지만 심한 따돌림으로 자신감과 용기가 부족한 그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에드의 시선을 학교가 아닌 더 큰 세상으로 돌려놓는데요. 아버지는 에드와 손을 잡고 콘서트장에 가서 음악을 직접 보고 느끼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데미언 라이스 콘서트를 보고 아빠랑 바에 갔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데미언 라이스를 만나게 되었죠. 그때 에드는 자신도 저런 멋진 싱어송라이터가 되리라 결심하는데요. 최고의 팝 가수 에드시런, 그는 노숙자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연은 이런데요. 음악에 완전 몰두해 틈만 나면 동네 거리로 나가 버스킹을 하던 고등학생 에드시런. 그런데 그는 더 많은 공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에드는 부모님께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요. 저 자퇴하고 런던 가서 더 많은 버스킹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에드의 부모님은 더한 사람이었죠. 자퇴? 오케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무조건 해봐야 해. 근데 제임스 모리슨은 1년에 200번 공연했다고 하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 그렇게 2008년 맨몸에 기타 하나를 들고 런던으로 간 에드는 펍에서 공연을 하며 돈 대신 밥을 얻어먹고 밤에는 친구나 사촌집 쇼파에서 지내면서 버스킹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마저 어려워져서 지하철 순환선을 타고 노숙을 했고 버킹엄 궁전 근처에서도 노숙을 하면서 이런 생활을 2008년에서 10년까지 무려 3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에드는 절대 멈추지 않았고 부모님과 한 약속까지 지키는데요. 에드는 2009년에 총 312회 버스킹 공연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가수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것이었죠. I was very lucky in the sense of people giving me sofas and spare rooms every now and then. Cuz it's not a homeless life for me. It's just I'm homeless than I'd like to be. And it's not a homeless life for me. 그렇게 가수 데뷔 전 에드시런은 영국 런던에서 1년에 무려 300회가 넘는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런던에서 버스킹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에드시런, 그는 또다시 기타 하나만 들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나는데요. 거기서 여러 길거리와 클럽에서 하루 종일 공연을 하다가 유명 영화 배우이자 가수인 제이미 폭스 눈에 띄게 되는데요. I said, listen man, I think you got the goods, but I gotta check you out though. So I took him down to this show that I was doing a live night every Monday in LA. Downtown LA, and it was like 800 black people. All of a sudden, I say, ladies and gentlemen, Ed Sheeran. He pops out. With a little red hair and a ukulele. And he says, yo, Fox, come on, man. What's this, man?
what's this? What you doing to the room right now, man? You gotta respect the room. And it was just like a movie. I said, well, let's see what the kid has. And he went out there on that ukulele, got a standing ovation in 12 minutes. Wow. And the rest was history. 에드 시런을 영국의 반짝 스타가 아닌 세계적인 스타로 인도해준 여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의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에드 시런이 영국에서만 막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 그녀는 에드 시런에게 6개월짜리 투어 콘서트 오프닝에 참여해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에드 시런은 바로 하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에드는 이미 슈퍼스타인 테일러를 따라다니며 아레나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미국인들은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배웠습니다. She said you want to come on my stadium tour where we're playing to 100,000 people a night. So she basically gave me it kind of opened the doors for America, which was nice. Yeah. 그들은 6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찐친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로 비슷한 점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 또래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것을 노래로 이겨내고 기타 치며 노래하는 천재 싱어송라이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한 아픔과 공감에 더불어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으로 척척 들어맞는 케미까지, 둘은 그렇게 서로 힘들 때마다 지지를 해주며 물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We became fast friends, like we became pals right away. Because we write songs the same way and we have really like similar sense of humor. She is a very very good friend of mine. I've known her for about 10 years. 빨간 머리에 말더듬이 안경잡이 노숙자였던 에드 시런이 유튜브 구독자 5,330만 명, 인스타 팔로워 4천만 명을 가진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씹어먹는 싱어송라이터가 될 줄 도대체 누가 알았을까요? 드디어 가수로 데뷔한 에드 시런은 영국 차트와 미국 차트를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3집은 영국 주간 싱글 차트 안에 수록곡 16곡을 탑 20 안 모두 올려버리는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을 달성하는데요. 빌보드에서도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며 가수로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에드 시런은 한 번 공연을 하면 대략 63억 원을 번다고 하는데요. 공연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에드 시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입이 많은 스타 중 한 명이 됩니다. 전 세계 노숙자 중 가장 성공한 에드 시런, 그의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는 송라이터로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매일매일 작곡을 하던 그는 가수가 되어서도 정말 멋진 곡들을 쏙쏙 뽑아내는데요. 무려 BTS의 Permission to Dance, Make It Right 등 그는 정말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한 것을 꼽자면 바로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가 될 것 같습니다. You're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이 곡은 저스틴 비버의 최고의 히트곡이 되었죠. 그럼 에드의 송라이팅 과정을 살짝 구경해 볼까요? 여러분, 에드 시런이 왕자의 게임에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유명한 명작 드라마 왕자의 게임, 숲속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스타크 가문은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가는데요. 거기에 누가 봐도 저 병사는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다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렇게 신곡 홍보까지 마친 에드 시런은 사실 어릴 적 연기와 노래 두 가지 모두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본인 뮤비 주인공은 무조건 에드 시런 본인이 될 것 같네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가장 찌질했던 에드 시런이 세계 최고의 싱어송라이터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에드 시런은 그 비결을 매우 자주 그리고 매우 자세히 말하고 다닙니다. 그 답은 바로 최고가 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최고가 된 지금까지도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I've always had an ethos with of just working harder than anyone else that I admire and respect. And my dad always told me to choose someone you admire and work harder than and be nice. Have you ever heard of this theory about the 10,000 hours theory? Yes. So that theory works, right? So when I first started out, I saw Damien Rice in concert. I watched him and was like, I want to do that one day. And wrote a million songs, did a million gigs, and have ended up kind of doing a similar thing. But it literally came from writing a song a day, or two songs a day, or five songs a day, and just getting all these songs out of me, doing a million gigs. My songs were terrible. My raps were terrible. Like, I've listened to it the other day, it's awful. But I got it out of me, and the more and more you write, the more and more you experience, and then you start flowing clean water, and songs start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Okay. So this is my thing. When people go, oh, you're so talented, you were born with natural talent. I'm like, no. Okay.
when people say artists are born with talent, you're not. You have to really learn and really practice. This is me playing guitar and singing. I'm addicted to and then. But I'm Wow. You know what? I did practice. 지금까지 에드 시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